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아니 내 우산이 노래가 안 나오네 이게. 아, 주접들 떨고 있어. 아 형님, 아 형님 일단 반갑습니다. 아 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 또 제 방송에 나오는 거 진짜 처음인데 코트 형님이. 예예. 아 진짜 형님 일단 일단 반갑습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형님. 딱 우리 네. 그 깨박이 때처럼 그 이상만 하자고. 어? 네 알겠어요. 그죠? 아 깨박이 형은 진짜. 아 근데 네가 그때 너무 까가지고 깨박이 울었잖아. 개새끼야. 아 진짜 울었어요? 그래 깨박이 울었어. 그래서 안 나온 거. 너무 노잼 그래가지고. 왜 너 이번에 불렀었어 깨박이? 아 깨박이 형 불렀었죠. 아 근데 안 나간대? 네. 아 아직까지는 아닌가 보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좀 더 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형님. 예, 아 일단은 코트 형님 나오셨는데 얘기하면 보니까 진짜 아니 포스터를 왜 족같이 만들어요? 거짓말 차라리 랄프한테 시키지. 포스터를 여러분도 봤어요? 대기하면? 와 대기한 거 언제 적 건데 2012년 건데 그걸 갖다 쓰고 있네. 구글에다 코트만 쳐도 최근에 머리 민 거 그것도 나오고 하는데. 아 그래서 이제 또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형님. 오늘 머리 언제 밀었어? 오늘이요. 오늘? 네. 왜 밀었어? 아 왜 밀었냐고 나락 가가지고. 나락 갔어? 네. 나락 갔는데 왜 소식을 못 듣지? 아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다 보니까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왜? 뭐 때문에 나락 갔어? 아니야 게임 하나 잡으려고 이제 그 뭐냐. 아 벌써 서브로 지금 게임을 하나 가지고 가려고? 가져가려고 했. 다가 그러니까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바로 이제 접었습니다 형님. 접고 이제 대회만 나가고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형님. 근데 형님도 하시잖아요. 나? 난 해도 돼. 아 그거는 맞지. 그렇지, 난 해도 돼. 그것도 맞죠 형님. 그리고 이제 청소 때문에 또 나락을 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는 이제 같이 청소를 좀 안 해가지고 제가 안 해가지고 게스트가 와가지고 좀 위생 문제 때문에 뭐라 했어요. 그거 걸려가지고. 아 청소를 안 했었어? 네. 알겠습니다. 뭐 청소 좀 근데 좀 더럽긴 해. 좀 네. 더럽다. 아 형님 아까 더러운 거 되게 싫어하신다고. 난 진짜 싫어하지. 더러운 거 싫어하지. 아 그래요? 자 일단 오늘 뭐 준비한 거 뭔가요? 아니 토크 토크 좀 하자고? 아니 아, 너랑 토크하기 싫어. 아, 알았어요 형님. 아까 준비한 거 하자. 바로 하라고요? 아니 토크를 뭐 토크 한 20분 정도 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니 왜냐면은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 이제 또 저기 그 막, 또 마지막 다른, 분이 또 예. 있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형님 가려고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토크 자 좀 뭐 좀 질문 좀 괜찮은 거 좀 질문 좀 해봐요. 아 예. 진짜. 예. 아니 형님 근데 너무 이제 저랑 대화 너무 하기 싫어하신 거 아니에요? 아 대화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왜냐면 친한분들 좀 지루해할 수 있고. 아 맞지 난 진짜 가서 이제 좀 너무 똥꼬쇼 한다 코트야 네가 나가서 약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오케이 오늘 예, 그래가지고 그냥 좀 여러분들 좀 짧고 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여러분 안 지루하시면 그럼 네. 초반에 좀 토크 좀 하겠습니다. 뭐 얘기 좀 해보세요 뭐 좀. 네? 네? 아 형님 예 혹시 혹시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청소룡님이 좀 약간 방송 가면 좋잖아요. 소룡이 요즘 진짜 자 잘하잖아 날라다니잖아요. 너보다 낫던데. 너 비글즈 오디션 떨어졌잖아. 아 그분한테 떨어졌어요? 아니 너 아예 그냥 들어가지도 못했잖아. 네. 그래가지고 콧물을 질질 흘리고 그냥 침뱉 틀면서 자기 방송에서 아주 그냥 오열을 토하던데. 아 그거 보고 나서 약간 아 이 새끼 아직 못 내려놨구나. 아니죠 그거라도 했어야죠 형님. 아 네? 그거라도 했어야 그거라도 일단.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랬었어요 시청자분들이. 쉬조세? 야 얘 뽑지? 몇 명은 그랬었어 몇 명은. 아 네, 몇 명 정도는 그랬었는데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코트 형님이 맨날 방송에서 그러잖아 형님 저 잘한다고 또 열심히 한다고 이러는데. 그죠 저는 마이너 크루 중에서 가장 제일 그래도 좀 인정을 하는 사람은 확실히 근데 메이저들이 다 그럴 거예요. 시조세를 제일 인정하긴 해요. 왜냐면은 큰 사고가 없었어. 일단 여자 문제 말고는 깨끗하기 때문에 시조세가 큰 사고가 없었고 또 크루 내에서 있었던 그런 뭐 정치적인 거 그런 거는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세자 요즘 보니까 또 미친 짓을 많이 세자 보니까 이제 크루 다 접고 그냥 뭐 이렇게 이제 크루 이제 끝났죠. 커플 방송하던데 네.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래도 시조 크루가 오래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수장으로서의 면모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일단 여러분들 제가 오늘 코트 형님만 섭외한 게 아닙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 음악의 신이지만 형님이 이제 음악 선생님이에요 오늘. 오늘 음악 선생님이고 또 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예, 한 분 섭외했는데 네. 잠깐만요 이분 한번 모셔볼게요 여러분들. 예, 한 분을 또 섭외했습니다.
아 어수선해 씨. 좀 부르고 저기 마지. 아 이것 좀 이것 좀. 네. 준비 좀 할게요 형님. 아 그래도 음악이잖아 형님. 음악이니까 어, 음악의 신이지. 이게 또 빡세잖아요. 이래서 저 요즘에 뭐 신 연기의 신 막 이런 컨텐츠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컨텐츠 좀 하려고요. 뭐 음악의 아. 신, 연기의 신, 뭐 약간 요가의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형님. 병신 같은 소리 빨리 저 부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네. 네. 일단은 한번 모셔볼게요. 네. 자, 음악의 신 두 번째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제 친구죠. 최군 나와주세요. 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너 발랐냐? 이거 해야 돼가지고. 아, 열 체크랑. 열 체크는 지금 중요하니까. 아, 이런 거 중요하긴 해, 지금. 코로나 안녕하세요. 예, 또군입니다. 또군이 아. 아니네. 조세방에서는. 아, 제 방에서는 진짜 처음으로 이제 나오셨어요. 아니야, 두군이야. 나 저번에 음악 콘텐츠 보내. 아, 맞아. 아, 두 번. 얘가 이래요. 아. 아 그러니까 음악 할 때는 이제 형님이 또 이제 나와주셔가지고 캐리 그때 아니 MC만 맞지. 아 그니까 아, 그래도 이제 두상 그냥... 존나 이쁘다 너. 네? 옆으로 살짝 옆모습 봐봐. 와 두상 진짜 이쁘네. 나 옆으로 돌아봐. 형님 나는 약간 납작대가리인데. 오 두상 이쁘다. 아 네. 나 얘 보면 그거 생각나. 나는 그 윌 스미스 주연의 나는 전설이다 에 나온 그 좀비 생. 닮았어. 나는 전설이다. 사람 바로 좀비 만들어 가지고. 아 네. 아 네. 또 이제 제 방송에도 이런 조합은 못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 예. 아 또 개인적으로는 코트랑 맨날 만나가지고 진짜 가족 네, 같아 진짜. 너랑 나랑 크루 같다야. 우리 유닛 활동을 해야죠. 아니 근데 저번에 이제 커트 형님한테 네. 아 쿤 형님 한번 섭외를 해도 될까 이제 물어봤는데 쿤 형님이 그때 뭐라 했지 코트 형님이? 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쿤이랑 나랑 너무 자주 저기 하면은 네. 뭐 좀 약간 이미지 소모가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약간 쿤이 말고 뭐 다른 좀 조합해 볼 사람 있나 네. 아니면 나를 빼고 이렇게 뭐 조합해 볼 사람 있나 그렇게 우리 얘기를 했었죠. 아 방제는 여기 일단 방제를 좀 네. 이제 최군 형님까지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아 네. 근데 나 하나 섭섭한 게 내가 네. 어제 코트랑 방송했잖아. 야 코트야 내일 뭐 하냐 그랬더니 나 시조세 방송 나가 그러더라고. 그 나도 나가는데 잠깐만 카톡을 봤는데 연락을 안 하는 거야 나한테. 야 너는 그런 거 좀 고쳐라. 그리고 내가 아니, 조세야 나 내일 나가 이랬더니 형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 야 이런 약간, 섭외가 없어. 얘도 약간 아니 그게 아니라 토마토 마냥 스카우트 뽑아줘야 돼. 왜냐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최군이니까 그거 참지 그거 야 사람 성나가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형님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최군 말고 다르게 좀 조합해볼 사람 있냐 해서 이거는 뭐 서운하지 않지 뭔지 그렇지, 알지 그렇지, 내가 그렇지. 무슨 얘기한지 알지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다음 날에 야 형님 그래도 최군 형님이 있어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자.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었어. 아 네네네. 그랬는데 최군한테는 연락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최군 어제까지도 나 조세 방송 나가나? 모르겠어. 나중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야 전날까지도 안 준다라는 거는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에 해명 대해서 해명 좀 해. 해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너무 팩폭이라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멘탈이 좀 많이 나가 있어가지고 방송에 대해 너무 신경 쓸 겨를이 없었구나. 신경을 못 썼어요. 아예 방송이 나락을 가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는데 아니 근데 나한테도 얘기했거든. 방송 나락 갔다고. 나 엊그저께 봤을 때 빵규리랑 만다리 찍고 진짜 행복 방송하던데 왜 무슨 나락이 갔다는 거지? 아 진짜? 아니 요즘 들어서 이제 한 이틀 전에만 해도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욕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그 다음 날. 근데 요즘 전체적으로 솔직히 마이너 크루가 힘이 쫙쫙 빠지고 있어. 맞습니다. 알지? 알지. 삼룡이 살 빠졌다. 왜냐면 낮에 보성이 방송키지. 맞아. 낮방송에 이제 메이저들이 좀 낮방송에도 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오메키 하지 뭐. 메키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마이너 크루가 약간 좀 뭔가 보여주는 그런 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새벽 말해서. 6시에 켜라. 전 보여줘. 굿모닝 대한민국처럼 그래야 환경 탓을 하지 말고 아예 새벽에들 모여 한 4시쯤 되면은 새벽에 그때 켜 새벽에 켜라 새벽에 그것도 괜찮다 아니 차 안 막히고 좋잖아 해 뜨면 들어가 저 좀비들처럼 그럼
아, 네, 새벽에 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 진짜 새벽에 아 새벽에 킬까 고민을 한다니까요 제가. 제 자신이 아 새벽에 킬까 선점을 아, 할까 그리고 이런데? 사실 조세가 컨텐츠 네.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긴 하지만 다 애들이 했던 것들 메이저들이 했던 것들 그대로 받아 먹었고 하잖아. 그렇죠. 얼마 전에 마피아고 무슨 주먹이 뭐, 온다 그러니까 무슨 뭐 초등학생 하기에도 아니고 이제는 좀 뭔가 대형 컨텐츠 네. 주먹이 온다까진 난 잘 봤다니까. 나 솔직히 네. 주먹이 온다 이후로 안 봤어 조세 방송을. 나는 개인적으로는 나름도 필요한 얘기지만 자존감을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 조세가 항상 콘텐츠 할 때 잘 짰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알지 뭐 맛빵 만지면서 아 나 오늘 아 3,000명만 봤으면 좋겠다 괜히 이미 아. 3,000명 넘게 있는데도 그러니까 얘가 아. 뭔가 지금 봉준이 뒷방도 갔다고 했는데 수장으로서 얘 수장이잖아. 뭔가 자존감이 낮은 게 그 원인이 뭔지 나는 지금 궁금해. 잘 해왔거든? 나 맞지 잘 해왔는데 원인 제가 이제 형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현타가 자주 와요. 현타 네 방송 끝나고 좀 약간 빵규리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남이랑 비교하니까 그런 거야. 너가 네 스스로 이제 크로운들이랑 잘하고 난데 크로운들은 너가 그렇게 하면 같이 약간 그 동료 의식이 있으니까 얘가 무너지면 크루원들도 같이 약간 같이 무너지지. 자존감 떨어진다.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너가 그 방송 끝나고 나서 동시간대 누가 방송을 했었으면 이런 걸 아예 보지 말고 크루원들이랑 으쌰으쌰 해가지고 재밌는 방송 계속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밀고 나가야지. 너의 저 라이벌은 철구 봉준이가 아니잖아. 네 그쵸 그쵸. 너 라이벌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지금? 지금요? 갓사랑이요. 왜 자꾸 무속인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해. 아니, 무속인은 무속인일 뿐이야. 아, 살짝 낮게 잡네. 그래. 그리고. 아니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갓성한테도 못 비비는 것 같아서. 아, 아 이게 아닌데. 원래 형님도 이제 나오면은 좀 약간 자신감 있게 하거든요. 한 이틀 전에 그거부터 해가지고 제가 롤. 정신을 내. 롤을 왜 했어? 게임을 갑자기 잡으니까 그 대회 때문에 강박감이 약간 생기더라고요. 강박증 뭔가. 아 씨발 이걸 뭐 그만둘 수도 없고 해야 되는데 보라는 갑자기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형님 오시니까 형님들 오시니까 진짜 마음이 풀리네. 아니 근데 왜 나는 안 와? 네? 나 좀 봐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빅을 좀 무엔터잖아 형님. 근데 왜 나는 안 와? 은연 중에 자기 본 모습이 나오네. 뭐지 이거? 나 약간 무시하네. 나랑만 아까 지금 아니, 너만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중간에서 되게 좀 민망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구경꾼 같아 이러고 방송 하나 봐. 아니 원래 이제 눈이 왼쪽에도 달렸잖아 이렇게. 안 되겠어. 내가 좀 이렇게 해야겠어.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썰전이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이제 형님들만 부른 게 아닙니다. 오~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모셨어요 오늘. 오~ 오늘 그래도 컨텐츠 준비했군요. 컨텐츠 준비를 제대로 하려고 한 분을 여러분들 더 모셨습니다. 아 감조세. 네. 감 아니 근데 좋아. 제가 아니야 근데 이제는 약간 감이 좋다고. 재미 없는 게 그러니까 약간 좀 노잼의 대명사가 시조세였는데 지금은 말 안 할래. 여기까지 해야지. 나도 이제 맥북 끊음이 좋아졌어. 좋아. 너 둘 다 약간 속으로 조마조마 있었을 거야. 뭔 얘기하는지 알고. 나 말릴 준비했어. 아 이제는 안 하지. 네 이제는 안 하죠. 아니 원래는 깨박님 약간 섭외하려고 했는데 또 안 돼가지고 깨박이가 나오면 또 그게 또 있지. 맞아, 깨박이랑 맞아. 방송하면은 내가 깨박이고 너가 코트야. 네. 돼지. 10돼지. 똥돼지. 엊그저께 그냥 엊그저께 깨박이랑 방송하고 나서 죽을 뻔했다고 내가 공격만 뒤지게.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랑 방송 안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엔 나도 이제 좀 웃어줄 수 있고 그러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뭐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 생각 살짝 들면서 돼지다 돼지다 뭐 가축이다. 확실히 진행자는 중심을 잘 잡아야 돼. 맞아. 아 진짜 맞습니다. 오늘 중심 조각 잡으시고. 아 감사합니다 형님. 좋아. 일단은 네? 이분 한번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을 모셨고 살짝 토크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음악이 신 오늘 선생님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고 네, 같이 할 선생님들이고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돌아왔습니다. 비번 밝히고 입장해주세요. 우산 노래 좋더라고요. 비글즈 우산을 아 이 노래 좋더라고. 이 노래 푹푹 빠졌어요 형님. 아 우리 김인호 씨 반갑습니다. 이거 제목 좀 한번 써줘. 아 야 두 돼지 사이에 또 존잘 하나 꼈네. 와꾸차이 와꾸차이 지르네요. 아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네. 아 얼굴이 약간 좀 그 좀 그늘해졌는데? 요즘 힘든 일 있어? 있었잖아 모른 척하고 있어 또.
그거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힘들다고? 아니 뭐 아니 알면서 물어보시는 괜히 아니 알아 아니 누가 아는데. 보면은 아니 진짜 이 정도면 누가 보면 파혼당한 줄 알겠어. 아니 뭐 결혼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래 이 정도면 이제 좀 얼굴 좀 피고 공개 고백에다가 대놓고 까인 놈도 산다 그래 얼굴 좀 피고 해야지 그래 해야죠 그래. 아니 근데 뭐 좀 곧 예, 행복하게 지내지 않을까 형님 이별 후유증이 좀 있네 인호가 형님도 제가 딱 한 달 볼게요 한 달? 뭐 내 유통기한을? 아 형님 아니 이쁜 사랑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나? 아 나는 100일 아 나는 지금 너무 난 100일 지났지 오 아 100일도 아니, 지나고 이제 사랑 무쇠야 만나면은 뭐 아름이 무쇠 우리 아름이 너무 예뻐 뭐 계속 얘기해 오, 되게 아. 그 사랑받기 싫어 아 그래요? 똑같아 대학비 아니야? 아니 요즘 방송 잘 안 하잖아 형님 같이 아니 어제 같이 했잖아. 아니, 어제는 했는데 했었어. 이제 요즘에는 막 1대1로 합방은 잘 안 하지 않아요? 아니야. 근데 요즘 아름이가 약간 방송을 되게 잘 맞춰 줘. 아, 욕심이 또 있어서. 그런 말. 아. 내가 워너비 커플이 방송할 때 족구 외질 그 커플을 딱 보고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 잘해 막 내 머리도 잘 때려주고 이제는 좀 뭔가 방송감이 있어져가지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근데 형님 혹시 다들 비번방 키즈? 나 켰어. 아 감사합니다. 나 예. 켰어. 근데 와 어떻게 이 멤버를 어떻게 섭외했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아 근데 이 새끼 싸가지 존나 없다. 아니 왜? 비번방 키셨나요? 이거를 왜 와? 아니 알아서 켰잖아 맞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알아서 켜 알아서 멤버들이 켜주고 하는데 물어봐가지고 예 네, 오늘 너 오늘 뭐 이거 우리 인인원 가지고 막 2만 달이 찍으려고 한 거 아니야? 와 아니, 욕심이 아니, 과하네 소소하게 아니야? 소소하게 진짜 소소하게 볼게요 소소하게 오늘 네. 목표 시청자 몇 명이야? 목표 시청자요? 어 최고 시청자 오늘 그래도 이제 한 8,000명, 7,000명 정도 소소하네 아 진짜 처음에 아, 그 정도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그렇게 이제 크게는 안 잡고 네, 그냥 소소하게만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이노 씨 같은 경우 이제 또 킹스맨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노 좀 어때요? 좋죠 네, 소소하게 소소한 느낌이라서 왜 자꾸 BJ들은 방패를 쓰지? 소소한 뭔가 좀 소소하게. 뭔가 좀 화제성이 좀 떨어지면 소소하게 소소방패를 많이 쓰는데 소소하게 킹스맨은 소소하게 하는 게 아니 그래도 만달 이상 계속 유지가 되고 남순이랑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 네. 처음에는 인호가 남순이랑 이렇게 킹스맨 하고 있었대 그치 어 맞지 이거만 했어 옆에 맞아용이었어 옆에서 맞지 어 그치 이거만 했었는데 이제는 말도 잘하고 요즘에는 진짜 말 잘해요 나 킹스맨 챙겨보는데 재밌더라고 남순이 형이랑 잘 맞으니까. 아, 그렇지. 남자 잘 해줘. 네. 그리고 다 크루네. 형님도 네, 뭐 형님 비글. 저 킹스맨 너는 뭐야? 저는 이제 아, 킹스맨이 크루야? 아 크루라고 하자. 유닛 활동 그런 거지. 그게 아, 크루는 아니고. 크루는 아니지. 약간 남순이? 동아리 같은. 세미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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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 아니지 인마. 아 동아리는 좀 그렇지. 킹스맨을 뭘로 보고. 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근데 제가 섭외를 일부러 이렇게 좀 했어요. 네. 한번 해봤어요. 네. 아 근데 좀 약간.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비글즈여서 이게 좋다 무엔트에서 뭐 이게 좋다 아, 그래, 크루 킹스맨이어서 좀... 이게 좋다 요즘 한방하면 진짜 크루 얘기 무조건 네. 하고 가야 돼 맞아, 무조건 맞아. 해야죠 여러분들 어제 살짝 이제 저는 이제 또 그 봉준이 방송에도 좀 자주 나가고 비글즈 방송도 자주 나가고 하다 보니까 네. 약간 그 정체성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너 확실하게 해라 나 어제 봉준이 방송 간 30분 동안 존나 인방길 글 계속 올라와서 미치겠더라 야 그럴 거면 봉 쪽으로 꺼져 씨발로마 이러면서 존나 욕을 하는데 네. 와 쪽지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확실히 근데 어제 거기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그 재판에 갔잖아요 그래서 살았다 그거 아니었으면은 진짜 어제가 그 발언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미안한데 질문이 빅을 지어서 뭐가 좋냐고 물어봤는데 네. 왜 족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 족 같다 이거 장난이야. 아 장난이야. 아이 진짜 어떻게 빅을즈는 제가 감히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또 다른 크루원분들 계시는데 제가 또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진짜 크루 방송에 한 획을 그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일 잘 굴러가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보면 참 진짜 비글즈 들어오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10만 명 찍은 그 BJ들이 많이 없는데 그쵸. 제 아이디로 무려 14만 명을 찍었습니다. 이번에 8번째 10만 클럽 가입. 아 진짜 너무 고맙고 우리 수장한테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좀 근데 좀 봉준이는 어때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엔터 들어갔는데 아직 모여본 적이 없어요. 아. 한 명은 창원 살고 한 명은 제주도 가버리고 한 명은 저 서울 사는데 형수한테 잡혀 있고 지금 사실상 지금 무엔터라기보다 그냥 김봉준 씨다발이 하고 있는데 용다발이가 먼저 알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재밌어요. 봉준이가 있으면서 봉준이가 전 다른 데 가면 나한테 진행 룰만 주는데 김봉준은 나를 좀 웃길 수 있게 해줘.
아~ 어, 최군 캐릭터도 만들어주고 사실 내가 예전에 봉준이한테 너무 고마운 건 땀 합방을 나가면 무조건 채팅창 군데군데 도배 아~ 그러니까 사실 진행이 안 되는데 봉준이가 캐릭터를 만들어주면서 꼰대꼰대로 도배가 되면서 그게 요즘에 좀 틀 이렇게 되면서 좀 많이 바뀌었어 나는 좀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우리 수장이 좀 최고다 캐릭터 잘 빨아줘요 네. 아 맞아 맞아 잘 빨아줘 아니 근데 잘 빨아주는 어제 고야드 고야드 네. 저거 받았잖아요. 네. 클러치백 고야드 그거 너무 부럽더라고. 딱 보니까 그거 얼마짜리냐? 대략 150만 정도. 150, 170만 정도. 야, 그 비싼 거를 선물해 주고 그런 거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 그럼 여기도 그러면은 크루는 아니지만 남순이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킹스맨 해서 좋은 점. 나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남순이한테 준비성도 하고 또 잘 맞춰 줘요. 옆에서 뭐 이렇게 확실히 저보다 선배님이잖아, 친구인데. 이것저것 좀 배울 게 많아. 그리고 남순이가 원래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진행하잖아. 대본 파괴되면 어버버 된단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얘가 그걸 잡아주더라고. 네. 아~ 어버버 되면 얘가 이렇게 잡아주더라고. 파키는 그럼 거기서 무슨 역할? 파키는 이제 외국 외국인 역할? 외국인 역할이요. 캡틴 잘 부르시네. 아, 파키는 약간 좀 이게 막내 동생 같은 느낌. 아~ 막내 동생 같은 느낌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네. 욕바지가 파키란 얘기가 또 있네. 일단 뭐 저는 이제 관심 없죠, 여러분들. 저희 너는 사실 이제 크루 버리고 이제 빵규리랑 갈아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딱 그 과도기 같아. 그래서 되게 꼴보기가 싫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크루 하니까 이제 방송에서도 맨날 이제 크루 나오면은 아 또 크루 이렇게 저는 이제 8개월 동안 크루를 했잖아요. 그리고 형님들은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크루를 했어요. 맨날 크루 크루 불렀어요.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은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색다른 거죠. 이런 채팅창에 짭구 빌드라고 딱 올라오네. 짝코테크. 진짜 그러네. 맞네. 약간 야. 조직원을 버리고 한 여자를 택했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똑같이 가고 있네. 친구 따라 강남도 아니야. 만약 형님이 여자친구가 김방규리야. 좋다. 막 어쩌라고. 나? 네. 여자친구가 김방규리건 뭐 아름이건 나는 어쨌건 방송은. 왜냐면 여자친구랑 그 여자에 미쳐가지고 방송을 던져버리면 새끼 나 쳐다보면서 새끼 기회도 안 와. 알지? 여자에 미쳐가지고 방송 던지면. 아니 근데 호지형한테 궁금한 게 있는 게 형님 형님 원래 그 형님만의 게 있었잖아요. 노래하는 맞아. 게 솔방 좀 많이 하고 자기 곤조가 심하고 곤조가 진짜 심하고 호빵도 잘 안 나가고 자기만의 게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형님 그 비글거려서 형님 그 내리는 거야? 이게 제일 사실 이것 때문에 왔어요. 아 맞아 철구 형님 뭐라 했어요? 솔직히 철구 역할도 있긴 했었지만 이런 뉴비들은 몰라 코팅의 존재. 나는 내가 이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이기강 되는 거야. 알지. 아니 자기 언급 안 한다면서 자기 건조 아 이기강은 얼마든지 언급해도 돼. 아 오히려 야, 홍보야 홍보. 그래 이기강 얼마든지 언급해도 돼. 그것도 맞지. 거기 가서 내가 뭐 내 건조가 있다 하면서 거기서 막 내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은 뻗대고 그러면 오히려 역풍 맞고 오히려 거기 들어간 게 독이 되는 거지. 거기 들어가면 거기 색깔에 맞게끔 또 삭발도 한번 해주고 그런 식으로 좀. 아 삭발할 때 형님 원래 삭발하기 싫어했잖아 엄청. 난 진짜 싫었지. 왜냐면 방송에 소모품처럼 쓰여지기가 싫었던 거지. 근데 삭발하고 딱 어라? 유튜브가 잘 되네. 유튜브가 너무 조회수 잘 나와. 그래서 아 오케이 이거구나. 별풍선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유튜브 계속 키워가지고 머리를 기르면 되지. 차라리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어떻게 삭발하실 생각 있어요? 전... 방송을 위해서라면? 저요? 네. 킹스맨을 위해서라면 하죠. 남순아! 남순이 하냐? 근데 남순이가 인호를 삭발시키잖아? 네. 남순이 욕 존나 먹지. 이미지가 또 안 돼. 왠지 이들은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 예. 맞아. 비주얼적으로는 킹스맨이 진짜 너무 압도를 하니까. 네. 근데 너무 사니까 비주얼은. 파키 잘생겼고 남순이 잘생겼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막 약간 비글즈 형들도 막 우리 마이너 크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잖아요. 아 어제 재판 갔다가 그 철구 일주일 재판 끝나고 나서 이제 K집에서 랜덤 음식 디펜스 했습니다. 음식을 미친 듯이 시켜 K가. 야 우리 여기서 밥 좀 먹고 갈게. 사실 저녁 9시 이후로는 배달이 안 그 뭐야 식당이 문을 닫아버려. 그래서 9시 이후로는 밥 먹으면 300만 원 벌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K집에서 먹었었는데 와 음식을 엄청 많이 시켜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이제 음식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좀 이제 BJ들 뒷담화도 좀 많이 하고 좀 그랬었죠. 내 뒷담화 했어 안 했어? 너?
안 했겠냐? 안 했겠냐? 안 했겠어? 아니, 무조건 엄청 안 했을까 봐 쫄았다. 레이저부터 유튜버까지 뒷담화 뒤지게 했습니다. 예. 아, 뭐 페북 스타까지 막 깜고 했어. 아, 크루 얘기했냐고 조세 질문이 그거잖아. 네. 아 질문. 그 이렇게 메이저들이 모여서 밥 먹을 때 우리 시조파 뭐 독사파. 약간 그럼. 막 아, 마이너 크루 언급을 한 자. 내가 딱 말해줄게. 아, 네. 메이저 BJ들은 너네한테 관심이 1도 없어. 아니 왜냐 내 독설이 아니라 관심 있는 건 내가 관심 있는 거야. 나는 이제 낮은 아침이나 워낙 아창 인생이고 하다 보니까 인방길 보면서 너네 말 고킨 사람들이 없어. 야, 내가 뭐 우장창 맞지. 내가 우장창 지수님 왜 바뀌었어? 우장창이 아니 우당. 아 우당. 아 우장창이야. 자꾸 아니 그 맨날 왔을 때 그때 비글즈 오디션에서도 계속 우장창이라고 하더라고. 아 자꾸 우장창이 자꾸 입에 네. 그 붙어. 아 근데 나 이건 있어. 그때 왜 빨아주셨어요? 아 그때? 네. 그때는 아니 솔직히 그냥 좀 내가 자주 보다 보니까 칭찬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 아 진짜로? 아니 거의 아침에 이제 회사 출근하듯이 이렇게 진짜 차 안에서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해서 그랬었는데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추기 형들이 와가지고 너 죽고 싶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이제 안 빨겠습니다. 그러고 아예 안 봤어요. 아예 안 봤어요. 조세야 오늘 목표 시청자가 네. 8천 명이랬지. 네네네 그쵸. 지금 7천이니까 우리 오프닝 토크 좀 8천 찍고 가자. 아 네. 오케이 오프닝 토크 약간 8천. 아니 그냥 집에 간다고. 준비한 거 안 하고 하지 말고. 준비한 거 차라리 보여주는 것보다 토크가 더 재밌는 것 같아. 그래 오늘 저기 대기하고 계신 분 가세요 지금. 야 우리끼리 얘기나 하고 어 그러자. 아 그런가. 아가리가 제일 편하지 뭐. 아 형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입담이니까. 아 근데 킹스맨은 그러면 남순 형도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진행 좋다. 네. 어떤 얘기를? 막 마이너 크루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 없나요? 솔직히 진짜 관심 아니, 없지. 진짜 코트에 말하기 진짜 팩트인 게 아예 누가 존재한지도 모르고 나야 많이 보지. 근데 그냥 너가 뭔가 크루라는 걸 이끌어가고 있다 이 정도만. 네, 맞아. 그냥 메이저들은 너 시조파를 어떻게 하냐면 시조세와 아이들. 아 진짜 BJ 이름도 모를걸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내가 봤을 때 킹스맨은 약간 좀 역행 얘기 존나 할 것 같긴 해. 약간 생긴 게 너무 그러니까. 아니 전혀 진짜 좀 왠지 지낼게 담피면서 야 얘 어때? 아 얘 2년 마인드 썩었어. 아니 다르네. 이거는 내 형님 자기소개 아니야? 어? 그거는 옛날 그 남캠즈 시절 때 그랬죠. 아 남캠즈 K 그쪽에 어벤져스 영민이 형님 근데 이렇게 좀 갈아탔잖아요. 이게 아까 저 형님 물어본 게 이 가 그러니까 이 막 라인이란 게 중요한가요? 너 원래 석벤져스 아니었어? 아니 석벤져스는 돼. 아 석벤져스 K가 맞다. K가 석벤져스까지 가능한. 아 맞아. 너무 석벤져스. 아 근데 이제 재판했을 때. K법이 있어. 팬덤비안 하지 말라고 했고. 박준규 법이 그거야. 이제 그 석순 이건 붙지 말고 석벤져스 이 정도는 그냥 예 할 수 있지. 서거들이 좀 붙일 수 있지. 근데 라인을 갈아탔다기 그러니까 너가 뭐 갈아탔다고? 그게 아니라 그냥. 걔네랑 하다가 남순이랑 어떻게 방송을 했는데 잘 맞아서 케미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거를 약간 좀 갈아탔다 이런 얘기가 왜냐면 누가 봐도 김인호는 약간 K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또 봉준님 소개팅이 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또 뭐 넌 또 갑자기 또 봉 쪽이냐 이러면서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다른 크루 방송 다른 성향에 가면은 약간 삼국지도 아니고 지랄들이야. 병신들 아니 맞잖아 솔직히. 원래 이제 대통합의 시대가 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크루들끼리도 아니 말이 나왔었는데 어제나 방송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근데 모바일로 옮겨 탄다고 대기 방송을 약간 열었어. 따이따이션 2천 글이 올라오는 따이따이 뭐야 봤더니 이소룡이 날 땄다고. 이거는 비글즈가 문인터를 땄다. 오 얘기를 맞아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 근데 왜 내가 아니 그 좀 그렇지 시청자 입장에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자존심 저도 세자랑 이렇게 붙을 때 제가 따면은 따이따이 이러거든요. 그런 거 맞아. 일단 메이저분들은 더 심하겠죠. 어떻게 보면 팬덤 싸움이. 예. 따면 기분 좋고 방송이 재밌다는 거니까. 이제는 세자는 이제 크루를 안 하니까. 네, 그쵸. 아 맞아. 그래서 얘가 표정이 좀 좋았구나. 아 오늘 너무 좋더라고. 제가 너무 좋아. 네. 아무튼 남의 불행을 행복 삼는 이 마이너 새끼들은 얘가 다 새끼들. 서로 좀 화합을 하고 같이 뭉치고 그러면 오히려 시너지도 이런. 아니 왜냐면은 여유가 없으니까.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저도 좀 봤는데 메이저와 마이너 차이는 메이저 분들은 약간 그 방송 간의 싸움 방송이 끝이야. 뒤에서 얘는 진짜 찐으로 싸워요. 진 그니까. 저희도 진짜 화가 나요 화가. 뒤에서도 욕하면 싸우더라고. 맞아. 진짜
그래서 걔랑 어울리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래. 얘기가 막 다 들어와요. 정보가 들어오더라고요. 맞아, 맞아. 어제도 나 진짜 그 갔는데 막 아, 야, 코트야 너 봉쪽이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할 때 진짜 막 좀 그렇더라고. 아, 내가 정체성을 제대로 잡아야겠구나. 내가 안 나가야겠구나. 그런 생각 했었는데 어, 나 진짜 어제 약간 고민됐었다니까. 그리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너 그렇게 좋은 봉쪽 가라. 너 고야드 뭐 무슨 뭐 클럽집에 가고 싶어? 봉쪽 가. 봉쪽 가. 너 어제 네 계정으로 엊그저께 네 계정으로 14만 찍은 거 기억 안 나? 아 진짜? 니네 수장 불쌍하지도 않아? 아이고 와 그래가지고 어제 갈 때 내가 그냥 봉주 방송에서 변하고 기대하세요 이러고 나갔잖아. 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재판 나갔던 거야 여러분들. 네. 언제나 1순위는 당연히 비글즈죠 여러분들. 네. 아 근데 어제 철구가 또 가장 영입하고 싶은 다른 엔터로 나를 또 꼽아줬어. 어 맞아. 아, 진짜. 세 분이랑 만만. 요즘에 진짜 잘 나가잖아요. 아니 두 분 다 네. 요즘에 제2 전성기라고. 아 전성기야 네. 진짜 다시. 어, 언제든 그럼 나도 한번 비글즈 또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네, 어우 진짜 좋죠. 어떻게 보면. 세군 형님 세 분이 비글즈에 온다. 네. 좀 어색하냐? 아니 너 우울증 올걸? 아 진짜? 아 진짜로? 형이 어. 만약에 머리 자른다면? 어 난 그건 좀 어려운데? 어, 어렵죠. 그건 좀 어려운데? 어.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보는 비글즈는 그래. 네. 비글즈 들어간다고 그 어떤 마음 가지고 가냐면 죽는 것 빼고 다 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가야 돼. 아, 맞죠? 맞아. 그리고 진짜 마음가짐을 고쳐 먹어야 돼. 싹 다 내려놓을 자신으로 해야 돼. 진짜 무슨 일이 그리고 텐션도 완전 다르잖아요, 형님. 텐션 완전 다르지. 네. 텐션 차이가 그냥 철구랑 두 시간 방송 아직 늙어. 늙어 진짜 늙어. 아니 맞잖아. 넌 너무 잘 알잖아. 어 나는 재밌던데 오히려. 그러니까 네가 센 거야. 아 그래? 철구가 기가 센 거야. 아 기가 센 거야 진짜. 기가 눌린다니까요. 어떤 BJ든 철구랑 앞에 서면. 어. 예. 네. 그래도 철구 수혜자지. 어떻게 보면 철구 복귀한 날 37만. 네. 그 다음 날 짝구랑 너랑 불러가지고 20몇만 찍었었잖아. 그때 이제 23만 명. 맞아. 저도 거기 앞에서 이제 방패 역할로. 오 이제 그때 기분 어땠어? 그때 기분이 어땠냐면 뭐라도 해야겠다. 아, 자 하나라도 딱 하고 가자. 나는 약간 꿈 같을 것 같고. 네, 되게 23만 명이 그냥 23만 명 앞에서 여기 뭐 시청자 수가 23만 명이니까 저희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채팅창을 얼려놓으니까 뭐가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 아, 그치 그치. 채팅창이 이게 안 올라가 이게. 그치 그치. 너무 너무 많다 보니까. 와. 넌 어디 쪽인데? 저요? 얘는 그래도 무지. 너 그냥 넌 봉쪽이냐? 봉쪽이지. 너 어디 쪽이야? 너 정체성 좀 확인 좀 해보자. 아, 근데 여기서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제가 저도 이제 철쪽이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철근 형님한테 막 비글즈 오디션 봤는데 봉준이 형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봉준이가 아니, 잘해줘. 아니 진짜 잘해줘. 방송에서 그냥 막 계속 웃어주고 하니까 네. 아, 나 갑자기 그때 생각나네. 언제? 예. 어. 한참 크루빨 받고 이제 진짜 크루 때문에 이게 어. 뽐이 차올라가지고 철구 이제 곧 복귀한다. 이래서 채팅창에 그런 거 올라갔었어. 뒤에서 철구 다 철구 올라가니까 야 싹 다 쳐내 하고. 아 철구?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내가 무서워? 내가 무서울 것 같아? 누가 먼저 망하냐고. 맞아. 누가 먼저 망하지 보자고. 아 나 그 개념구로 올라갔을 때 와 이 새끼 감당되나? 그 생각했었지. 진짜 몰랐지. 이 정도일 줄 몰랐지. 아,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그 얘기 하나 했다고 이제 철구 형이 불러준 거예요 그날. 아 철구는 네. 그런 것도 패기가 있어서. 패기가 있어서. 아, 맞아 맞아. 그날 딱 불러줘가지고. 철구도 자기한테 좀 막대해주는 사람도 좋아해.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패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자 그럼 이런 각자의 네. 멤버들을 모시고 우리 시조세가 네, 그러면은... 이 멤버들을 모았다면 뭔가 준비를 했을 거 아니요. 그쵸. 네. 제가 이번에 좀 약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토크는 이제 그만하고. 두근두근. 네. 네 그러면은 잠깐 한 곳이 이쪽으로 좀 살짝 나와주시면은 누가? 네 이쪽. 내가 참. 네. 앞으로. 와 이거 선생님들이고. 어? 오늘 아 우리 음악 선생님이야. 네네네. 아 여기 앉아주시겠어요? 앉으라고? 네. 여기 앉으라고? 앉아주시겠어요? 세 분 다? 야 이거 야 오프닝인데 8천 찍는 거 아니야? 오. 아. 아니 찍어야지 그래도 어. 일단 음료수 물 좀 물 좀 물 아니 근데 이 친구는 BJ야 직원이야? 그 BJ BJ인데 왜 직원을 그래? 도와달래요? 아니 간이 한 번만 도와달래 그래서 매니저 없어? 진짜? 뒤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매니저 아 네 이름이 뭐예요? 니칸이요 신니칸! 네 아 신니칸 불잔치 때 본 네 그래요? 일단은 2번 좀 눌러줘 예, 음악의 신 여러분들 저희가 아니 저거 야 저거 파워포인트 안 보이게 해야지 이거 파워포인트 봐 렉 걸렸어 렉 걸렸다고? 네 다 시켜줘 그냥 한 가지 내리면 돼 일단은 안 내려간다 연결 아 방송 족같이 하네 야 준비를 했어 뭐하냐 아 빠딱빠딱 좀 해 아 무슨 팀배팅 하는데 뭐 이렇게 어리버리 존나 까네 아니 너 이거 준비 아니 형이 이거 아, 틀어놨는데 미안해 재밌다 재밌다
재밌잖아. 아니 뭐하냐? 아, 뭐하냐? 아 기다려봐. 와.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나 재밌는 너무 좋아. 아 했겠지. 어. 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 여러분들 했겠지. 잠깐 아 이거 왜? 여봐라. 왜? 에? 느리.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지상파식 완벽, 아, 완벽한 것만 하고 완벽 너무 완벽했어. 그럼. 네 여기 맞지. 오면은 이게 약간 여름 이게 맞거든요. 우리가 고세 방송 아니면 언제 이렇게 왕대우하고만 이렇게 놀라보겠습니까? 그럼. 맞아요, 맞아요. 나 눈치만 봐 맨날. 아이고 조세한테 뭐 하냐? 네? 진짜 뭐해? 아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어. 오케이. 네. 자 우리 시조세 오늘 준비한 음악의 신. 네 보여주세요. 일단은 음악의 신이라는 컨텐츠인데 어... 아이 씨발 빨리 해! 아 진짜 뭐... 아니 뭐해 아 진짜 일단은 여러분들 아, 음악의 신이라는 컨텐츠고요. 어, 네네네. 어, 많이 준비했네. 많이 준비했어. 어, 일단 뭐야? 조회 시간 그리고 미니게임 와. 파고 대결 합창 시간 종례까지 오늘 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뭐야? 합금 네. 느낌으로 음악의 시어네 조회 시간 미니 게임 하고 대결 합창 시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례까지 하겠습니다. 오~ 어, 일단은 조회 시간은 어, 지금 이제 다 끝났고요. 네 넘겨서 바로 우리 아, 오늘 아 조회 시간 지금 끝났어? 머리민 코트 음악 선생님 약간 소개 좀 할게요 여러분들. 머리민 코트 그다음 쿤 그다음에 김인호님 나오시고요. 나와 있잖아 우리. 그러니까 소개 일단 음악 비즈 오늘 좀 준비하신 꿀차밍님과 네. 그다음에 형민님 저희 대기 중이고요. 네. 그리고 윤설님과 순대님까지. 아 이걸 왜 스포? 스포를 왜 해요? 네 나왔어요. 네. 여기까지고요. 아아 이거 스포.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누구 나오지 말아 안 되지. PPT로 스포해. 네, 그러니까 대박이다 얘. 그러니까 뭐야? 자기들끼리 짜면서 야 이거 나락세 하면 재밌겠지? 맞아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일단 스포 한번 해주고요. 스포. 아이 원래 임박 여건 이렇게 또 이제 다르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어. 일단은 1교시는 뭐냐면 오케이, 오케이. 노래 하나 틀어주고 바로 1교시 아까 그 학교 노래 틀으니까 무슨 노래래 아씨 미치겠네 좀 차리자 아 이거 학교 좀 그 저기잖아 네 아 오늘 뭐 아, 수업 같은 느낌이야? 네 오늘 또 이제 수업 느낌. 어 느낌이고요. 바로 이제 처음 1-1 차트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야 빨리 야 이거 이제 아, 한번 띄워줘. 뭘 띄워? 아 저거 띄워? 아 진짜 치겠네 너 아니 왜 이러지? 야 이 새끼 너 얘 이거 짰지? 아 뭐야 이거 꼼트잖아 이씨. 왜 안 해? 띄워주라고 이거. 피디 씨발 알려줘야지. 아 너 노래만 들으라며. 진짜 자 1교시 신. 음악의 신 가져왔습니다. 네. 음악의 신 네 음악의 신이고요 여러분들 네. 음악의 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코트 형님 네. 네 코트 형님이 이거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오.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1교시가 뭐냐면 약간 발성 같은 시간이에요 형님. 아 발성의 네, 발성 연습 저희끼리 해가지고 좀 약간 뭐 목을 일단 푼다든지 맞아 진짜 발성 맞아, 맞아. 중요해 발성이 약간 와. 중요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가 그치. 여러분들 네 발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발성 도레미 파솔라시도로 해가지고 못하는 사람은 그냥 뿅망치로 바로 맞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오케이, 오케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야! 나 웃으면 안 좋아진다. 어, 일단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근데 저희가 네. 이걸 왜 해야 되죠? 아 그러게. 저희가 이걸 아, 그러면, 왜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형님 토크가 더 재밌어서 토크로 아, 가시죠. 아니야. 대본 파기 대본 파기 안 돼. 자 갑시다. 어. 아, 근데 1교시 일단 조회는 일단 끝났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조회 끝났지요. 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네. 도레미파 솔라시 도로 해가지고 이게 그거 그 옥타브 대결 옥타브 대결 옥타브 내가 이길 텐데 그러니까 내가 노래 잘하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모르지 해봐야지 해봐야 아는 거니까 이거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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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정확한 음정으로 가나요?
네, 정확한 음정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면 다 할 줄 아니까. 자, 네. 그럼 소세부터 가는 거죠? 네. 어, 순서 어떻게 해요? 순서는 이렇게. 마이크 안 들고 갑니까? 일단 마이크 하나 들고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마이크 들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이 마이크는 끄는 거죠? 네, 끌게요. 오케이. 여러분들 소리 괜찮나요? 예. 네. 소리 괜찮아요, 여러분들? 에코는 끌게요. 아.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게요. 돌아보면서. 도 도 레 미 파 솔 마이크 안 들린대. 씨발. 아 잠깐만요. 아 그냥 이걸로 해. 그냥 저걸로. 아 이거 마이크 들리나요, 여러분들? 오디오 괜찮나요? 너 이거 광고가 네. 아, 잠깐만. 아, 살짝 뛰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만만한 채쿤님 별풍선 10개 아까 감사합니다. 잘 됐는데? 미안하다. 도저히 못 보겠다. 나주 방송에 네. 있을게. 도 미 파 솔 라 시 도 레 계속해요? 아니 제가 아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작이 이제 두 명 모셔놓고 뭐 하는 거야 이 개새끼 참.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야? 뭐야? 아, 네. 네. 노래처럼 다시. 아, 네, 어 뭐라겠어 참마다 하려고 하잖니. 네. 아, 일단은 여러분들 네. 코미디 잠깐 보여드릴게요. 발성은 이 정도로 네. 하면 네.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마이크가 잠깐 잘 안 나와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음악의 시는 바로 끝났고요 여러분들 1교시 바로 끝나 야 바로 끝내 오케이 오케이 바로 1-5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래 그래 네, 어. 네. 아니, 그거 내려와 저거부터 이거? 어 이거? 2교시 어 바로 아 가서. 2교시 1교시 끝났어요? 네 1교시 끝났습니다 아 존나 빠르네 성지고도 이렇게 안 가르쳐 계속 아니 1교시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은 왜냐면